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기구개발팀의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분들이 취업 전략에 대해서 디테일한 면들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취업에 대해서 약간 원론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인크루트 사이트도 한번 보고 취업에 대해서 어떤 지금 실태인가 한번 찾아봤는데 취업 준비생의 4분의 1이 백수로 전락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물론 통계적인 거니까 그렇게 신빙성은 없는데요. 그래도 취업이 무지 어렵다는 거를 대변해 줄수 있는 그런 통계적인 수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크루트 1촌 인맥맵이라는 게 있는데 한 3, 4일 동안 맺었던 인맥 숫자가 제 평생 쌓여올던 인맥 숫자보다 많습니다. 예, 그만큼 사람들이 절박하다고, 취업에 대해서 절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인크루트 1촌 신청하신 분들 모두 다 절박하시기 때문에 그 취업은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하는 취업에 대한, 성공에 대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박함.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성공을 했다는 친구가 두명 있어요. 첫 번째는 A군은 자기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무지 열심히 했어요. 무지 열심히 하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친구들보다 좀 이렇게 가난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상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상대로 진학을 해서 대학 다니면서 CPA를 따고, 그 다음에 학교 재직 중에 S 회계법인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AI CPA부터 해가지고, 다른 또 이렇게 스펙을 계속 쌓더니 외국계 증권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받았던 연봉이 제가 알기로 뭐 1억 5천에서 2억 사이로 알고 있었는데, 엄청난 성공이죠. 그리고 나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 친구는 거기서 잘렸어요. 그리고 나서 회계사 개업을 했는데 또이 절실한, 이 절박한 심정으로 다른 사업체에 계속 붙은 거예요. 회계사 나를 써달라, 감사를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을 받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절박하게 살아온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는 하루하루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 사업체가 하루 만에 날아갈 수도 있고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면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고정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스트레스로 와닿는 거예요. 이번엔 다른 친구를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B라는 친구가 있어요. B라는 친구는 대학교 사회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사회학과에 진학을 해서 그냥 취업하기가 너무나 불리한 학과잖아요, 사회학과는. 그런데도 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끊임없이 해 나가더라고요. 대학 내에서 기자도 하고, 그 다음에 무수한 공모전 같은 거를 자기가 껴주지 않으니까 리더가 돼가지고 공모전 같은 거를 수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 코리아라는 외국계 검색 업체에 딱 들어갔어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젠 젊지는 않지만 젊은 구글러 김태원 군이죠. 이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덧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공에 대한 두 가지 제가 생각하는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절박한 거, 두 번째는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은 뭐두 번째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좁은 취업의 문을 꼭 뚫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대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기업에 입사하려는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부모님께서 좋아하신다. 두 번째, 화려해 보인다. 세 번째, 1등 신랑감, 신부감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코멘트를 한번 달아볼게요. 부모님께서 좋아하신다라는 거는, 이거는 부모님의 삶이지 내 삶이 아니에요. 두 번째, 화려해 보인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뿐더러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선택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1등 신랑감, 신부감이 된다고 하는데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뭐 일단 우리 회사인 삼성전자에 입사한 신입사원들 전부 다 듀오기 좀 무등급입니다. 예. 한마디로 별거는 없어요.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대기업에 들어가면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네, 업계 전반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중소기업이나 그냥 일반 공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먼저 체득할 수가 있고요. 업계 전반적인 산업 구조 같은 거를 재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기업 취업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현재 어떻게 돼 있죠? 약점 보완과 강점을 키워라라는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지금까지 삼성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 결과가 맞아 떨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에 처음 들어가면은 신입사원 그룹 연수를 할 때 디스크 적성 검사라는 걸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의 강점, 자신의 약점 이렇게 모든 게 수치화돼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약점을 채우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 몇십 년간 그래왔고 그렇게 키워진 사람들이 삼성맨입니다. 네, 관리의 삼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요. 제가 생각해도 고생은 많이 했지만 지금 삼성 기업에 어느 정도 어울리는 그런 직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모자란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을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끈기와 노력만으로 성공을 대변할 수는 없죠. 창조성과 유연성 이런 것까지 부과되어야지 요즘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과 강점을 숫자로 서식화한다는 게 이게 좀 웃긴 일이긴 하지만요.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그 시간과 노력으로 강점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은 취업하는 그 인사하는 담당자들이나 면접을 보시는 그 부장님들이 아, 얘는 뭔가 색깔이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자,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잘하는 걸 해라. 그러면 후배들이 어떤 말을 하죠?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것도 지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캠리 같은 게 시작되고 원서, 하반기 취업 원서를 쓰실 때 자소서들 다 쓰시죠. 자소서 쓰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자기 인생 살아온 매 순간순간이 하나씩 다 떠오르기 마련이에요. 그런 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거를 싫어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시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뭐 요즘에는 좀 그런 게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뭐 취업의 바이블이다, 이게 뭐 자소서의 뭐라 그러죠? 교과서다 뭐 이러면서 네가 쓰는 그 자소서는 틀려, 어디 수정해야 돼 이렇게 고쳐주는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색깔을, 자기만의 색깔을 내는 게 취업시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서 여러분들, 취업 선배들 세 분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색깔 없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취업에서 다 떨어집니다. 왜?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앞에서 면접을 보시는 부장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아, 내가 얘를 왜 뽑아야 돼? 라는 생각이 안 들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외워서 면접 보는 걸 청산 뉴스처럼 얘기한다고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을 살리든지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면은 그 사람의 취업을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소서를 쓸 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특화된 기업으로 원서를 지원을 하는 게 가장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입사를 한다는 거는 어찌보면은 제일 확률이 높은 걸지도 몰라요. 그만큼 삼성전자는 사람 많이 뽑거든요. 하지만 가장 많이 나가는 기업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자기와 맞지 않는 그런 분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1년 낭비를 취업 재수로 낭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에 들어와서 스트레스만 무지 받고 다시 나가가지고 취업을 다시 준비하느냐, 그거는 자소서 쓸 때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자소서 쓸 때 이 두 가지는 자신이 꼭 염두하셔가지고 쓰고 해당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소서 쓸 때 흔히 이런 오류들을 많이 범해요. 내가 이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은 지금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예, 이거는 시간을 좀먹는 행위입니다. 그때 했던 선택들의 상처와 보상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회사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계단을 걷지 말고 꿈을 향해 달려라 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커가는 후배들도 좀 비슷한 상황에 놓여질 거예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우리 목표는 한 가지였죠. 뭐죠? 서울대. 맞죠? 그 다음에 대학교 때 우리 목표는 뭐죠? 취업. 그런 식으로 진짜 내 눈앞에 있는 큰 이런 장애물만 보고 살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자기 꿈이 있으면은 그 꿈을 향해 돌아갈 줄도 알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계단을 걷지 않고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땅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취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돈을 벌고 싶으면은 취업하면 안 됩니다. 장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남들한테 그냥 보여지는 것만으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은 그냥 취업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꼭 그거는 한 번씩은 염두하셔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뛰든 날든 기든 네,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론적인 걸 마치고 이제 삼성전자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삼성전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휴대폰, 그 다음에 LCD TV, 그 다음에 반도체, 이 정도가 있죠? 네, 이 세 개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완제품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제조회사예요. IT 회사라고 해도 전통적으로 제조회사거든요.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예를 들어 휴대폰을 예를 들면은 일단은 시장을 분석하고 기획하는 상품 기획부서가 있어요. 상품 기획부서에서 이런 형상의 이런 스펙을 가진 이런 핸드폰을 개발해 보자 라고 결정이 되면 그 결정물을 디자인팀으로 보내게 돼요.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막 3D로 해서 개발팀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개발팀에서는 기구 개발, 하드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세 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쿵짝쿵짝 회의를 하고 여기서는 어떤 부품을 쓰고 여기서는 어떤 스펙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이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개발 진행되면 이걸 또 검증하는 신뢰성과 제품 기술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그걸 만드는 공정 부서, 그 다음에 그거를 고객들한테 엔드 컨슈머한테 보내는 출하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B2B나 B2C로 파는 영업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뭐 이런 직군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제일 처음과 끝에 관여하는 부서가 마케팅 부서거든요.
상품 기획과 영업. 이게 마케팅 부서인데 제가 모집 요강을 보니까 한국 총괄이라는 게 이번에 부각이 돼 있더라고요. 한국 총괄은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 한국에 무슨 H마트든 뭐 L마트든 뭐 여러 가지 마트가 있잖아요. 그쪽에 삼성전자의 제품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부서가 한국 총괄이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등 세계 각지에 팔 수 있도록 영업하는 부서가 그냥 일반 영업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직군을 MG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특수화된 집단이니까 D직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뽑는, 한 90% 정도 뽑는 걸로 아는데, 한 80에서 90% 정도 뽑는 걸로 아는데, 이게 엔지니어링 직군인 E직군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검증하는 부서가 T직군이라고 불리는 제품 기술과 신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정까지, 공정과 출하는 좀 이렇게 공장에서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과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삼성에 대한 인재상, 삼성의 인재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인사과에서 예, 얘기하는 거는 뭐 변화선도, 상생 추구 등 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실무진의 입장으로서 생각하는 삼성의 인재상은 끈기와 노력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바뀌었죠? 애플의 아이폰 때문에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창의력과 유연성까지 갖춰야 되는 게 삼성인의 인재상입니다. 제가 그 인크루트 쪽에 대문글을 달아놨는데요. 돌궐 제국의 명장인 톤니호크의 비문에 새겨져 있는 글이에요. 그게 어떤 글이냐면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승리할 것이다. 예전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빠른 세계에 살아가면서 유연성은 꼭 필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사고를 유연하게,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삼성이 인정받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다, 그 다음에 뭐 투명한 기업이다, 뭐 이런 걸로 인정받기보다는 삼성이 인정받는 거는 속도예요.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은 몇 개월 있다가 비슷한 제품을 순식간에 출시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존 컨셉, 그 아이폰이 나온다는 정보가 들리면은 아이폰에 대해서 분석을 막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따라잡을 수 있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개발실에 던집니다. 그러면은 개발자들은 진짜 한 세네 달 토, 일 집에도 못 가고 새벽까지 맨날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걸 개발을 해요. 그래갖고 비슷한 폰을 만들죠. 갤럭시 S 등.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애플을 따라간다는 그런 속도. 그 속도 때문에 삼성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가 미국의 언론에서 애플의 문매를 놓을 때 그런 말을 했었죠. 애플이 한국 기업이었으면 좋겠냐. 그것도 삼성이나 LG 등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항상 자기들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염두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의 강점은 속도라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삼성 문화가 바뀌긴 했는데요. 첫 번째가 워크스마트고요. 두 번째는 자율출근제예요.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자율출근제가 없었어요. 8시에 출근해서 좀 일이 바쁠 때는 새벽 2, 3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날 또 8시에 출근해서 새벽 2, 3시에 퇴근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저번 주에, 솔직히 저도 저번 주 소원이 5시간만 자보는 거였어요. 그 정도로 바쁘긴 바빠요. 그런데 자율출근제가 도입이 됐어요. 이거는 1시 이전까지 자기 업무량에 따라가지고 자기의 스케줄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쁘지만 않다면은 오전에 자기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1시까지 출근을 해서 9시간 근무를 하면 된다. 이게 자율출근제의 취지고,
그럼으로써 직원 삶의 질을 조금 더 향상시키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워크스마트라는 건데, 예전에 국내 모든 기업이 지금까지는 수직 구조고 약간 군대 문화가 많이 남아있어요. 일이 없어도 과장님, 부장님이 퇴근을 안 하시면은 뭐 사원 대리는 항상 남아있기 마련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거의, 혹시라도 뭐 질문, Q&A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하는데요. 역시 뭐 언제나 받는 질문, Q&A 3대 질문을 먼저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게 몇 명 뽑아요? 네, 저는 인사과 직원이 아니고요. 개발실에서 실무하고 있는 기구 개발자예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요. 역대적으로 삼성이 가장 많이 뽑아왔고, 그 다음에 모든 스펙이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 삼성만큼, 예,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유연하게 제공해주는 회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학교들이 모여있고 다양한 스펙들이 모여있습니다. 열정과 끈기, 그 다음에 도전정신만 있다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데가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봉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연봉이 일단은 게시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취업 고객이나 아니면 인크루트 사이트에 가니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얼추 맞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받는 게 있습니다. 사업부들만, 그러니까 사업부마다 이거는 차등 분배가 되는데요. PS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에 뭐 3%에서 5%가 최저고 50%가 맥스거든요. 그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많이 받는 부서는, 제가 알기로 대졸 중에 정유회사 빼고는 제일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과 어울리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대학교 때 배웠던 자신의 전공과 회사에서 하는 자신의 직무와 선형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회사 들어가면 거의 새로 배우고요. 일단은 그냥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교육을 엄청 많이 시켜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엄청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업무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 소양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전공과 자신이 속한 직무와 연관성을 아주 고민하시는 일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은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세요. 혹시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아, 네. 저는 인턴십에 번이나 했다 떨어지고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인턴에서는 이제 한 사람만 개인 질문으로 하고서, 네, 개인 질문을 내보내서 하고 면접을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인턴 과정 결심 다음에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팀장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 형식 같은 거에는 질문 형식이나, 네, 물어보는 거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없나요? 일단은 제가 면접관들이 뭐 저희 부장님이나 뭐 파트장님, 그룹장님이시니까 가끔 물어보거든요. 요즘 신입사원 뭐 인턴이라든지 신입사원 면접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애들이 색깔이 없어. 다 똑같은 말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취업 면접하면서, 그러니까 모의 면접 같은 거 많이 해보시죠? 그러면서 모범 답안 쓰고 그걸 외우시지 않나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결과가 안 좋게 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면접관들한테 자신이 어필을 해줘야 돼요. 왜 나를 뽑아야 되느냐, 아니면 뭐 내가 꼭 삼성에 입사를 해야 된다는 절박함을 보여주시면은 그쪽에서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은 저는 이 정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